오늘은 주아리 소바의 진실 100% 메밀가루로 맛 좋은 소바 만들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아리 소바의 진실은 100% 메밀가루로 만들어진 국수로 그 향기와 맛이 일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아리면은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아리 소바의 진실을 알아보고 원인과 해결책으로 누구나 맛 좋은 소바 만들기에 어려움이 없다는 베테랑 가이드 키리안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세요. 100% 메밀가루의 향기와 맛을 고스란히 즐길 수 있는 것이 주아리면입니다. 사실 주아리면은 만드는 난이도가 극악으로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에 따라 처음 만들어보는 사람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국수입니다. 주아리 소바, 특히 맛 좋은 소바 만들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롤렉스도 진짜와 똑같이 보이는 가짜도 존재하듯 만드는 기술력에 따라 진품과 가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진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통 수타 소바 기술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정보들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현재와 맞지 않는 기술도 있고 꼭 필요하지만 일부러 감추는 비법도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100% 메밀가루로 소바 만들기가 실패하는 원인 5가지와 그에 맞는 대책 5가지를 설명합니다. 100% 메밀가루로 맛 좋은 소바 만들기 실패하는 이유. 원재료의 품질이 나쁜 경우 주아리면은 말 그대로 100% 메밀가루로 만드는 국수입니다. 그래서 원재료의 품질이 떨어진 상태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맛있는 소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수량 실패 가령 니하치 소바 28국수는 단단한 면발을 위해 가수량을 억제하거나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운신의 폭이 제법 넓습니다. 글루텐의 힘이죠. 초보자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이 점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반죽 횟수 과다 반죽 횟수가 과다하면 수분 증발로 바삭바삭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반죽은 손과 마찰열이 안 그래도 열에 약한 메밀을 더욱 곤란한 상태로 몰아가는 결과가 됩니다. 밀대 운전 기술 부족 자동차 운전이 능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듯 수타 제면도 능숙한 밀대 운전을 위해서는 섬세한 조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글루텐이 없는 주아리 소바는 손을 많이 댈수록 미세한 상처와 균열이 축적됩니다. 환경과 시간 글루텐이 있는 니하치면은 만드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다. 반면 표면 장력과 단백질로 연결하는 100% 메밀 순면은 수분이 증발해 쉽게 바삭해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품질 좋은 메밀의 사용 품질 좋은 메밀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커피를 마실 때 커피향을 맡고 싶은 것과 같습니다. 향기 없는 커피는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데요. 메밀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완벽에 가까운 가수량을 완성해야 가수량이 중요한 이유는 면을 만드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방울이라도 낭비하지 않는 섬세함이 필요한 이유며 그 속에는 온, 습도, 재료, 시간 등 자연에 순응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반죽의 횟수는 100번 반죽 횟수는 많은 사람들이나 100번으로 비슷할 수 있지만 개인의 누르는 강도, 키쿠네리의 모양, 횟수로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밀대 강도 조절하기 초보자의 티를 벗는 그 시간까지 제대로 배우는 것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됩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밀대 강도의 조절은 조금 능숙해졌을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아리 소바 만들기는 최대한 부드럽게 수분 증발 양 조절 두 번째의 답과 비슷하지만 투입 양과 증발하는 물의 양을 예측해야 합니다.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정확하게 계량하고 소중히 써야 합니다. 오늘 주제는 주아리 소바의 진실과 100% 메밀가루를 사용해서 맛 좋은 소바 만들기였습니다. 진실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주아리면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수타 제면 가이키리안의 생각입니다. 오늘의 결과는 수타 소바 체험. 교실을 운영했던 경험과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기록에 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선은 주아리 소바를 만드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첫 번째이며 두 번째는 소바 만들기가 빈번히 실패하는 원인 파악이 되어야 진실한 해결책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도전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